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범 교수님자 형법총론 제2회독. 129페이지 제3장 범죄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범죄 성립요건과 형벌 부과의 필요충분조건. 범죄 성립 요건은 형벌 부과의 전제가 되는 요건이지만 형벌 부과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형법은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어 일단 성립된 범죄에 대해 다시 범죄의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처벌 조건이란 일단 성립한 범죄에 대한 처벌, 즉 형벌 부과의 가능성만을 좌우하는 실제 법상의 요건이고, 범죄의 소추 조건이란 범죄 성립 및 처벌 조건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요건이다. 예, 여기 줄 치겠습니다.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이외에 범죄의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쓸 거리거든요. 쓸 거리. 잘 암기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